자, 다음은 우리 광주 청년인데요. 시민이 속지 않고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도 알려주셨어요. 제목은 길지만 내용은 3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사는 29살 봉선동에서 살고 있는 윤영덕 의원님 지역구 주민 백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속지 않는 우리가 진짜 주인인 시민이 되는 법 간단합니다. 바쁘게 빨리 먼저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힌트는 많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찾으면은 절대 특정 세력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설명드려볼게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종합부동산세 내라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욕설 많이 하고 뭐 공산주의다 이렇게 했죠. 근데 부자들에게 소득의 최대 92%까지 세금을 매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어디 소련 대통령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그만큼 부자들에게 충분히 사회에서 많이 가진 만큼 책임을 지겠고 그때 그 미국이 로켓도 쏘고 달로 사람도 보내고 흑인 민권운동도 하고 그만큼 미국이 한 단계 성숙해졌습니다. 그때의 힘으로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뭐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나라가 망한다죠. 속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알면 알수록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있죠? 서점 있죠? 그런 데서 책 몇 권만 읽어도 금방 그 사람들 거짓말 다 알고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진짜 일꾼을 알아볼 수 있지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벗은 취급한 자들한테 속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